음력 매돌달에 대운이 들어온다. 승진이라는 운도 크게 들어와 있다. 약혼자가 생기고 결혼할 수 있는 운도 크게 들어온다 그러셔요. 초대박은? 초대박이요. 네, 이번에는 네. 2021년도 호랑이띠 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. 24분들부터. 이분들이잖아요. 운이 되게 좋네요. 이분들이 재수를 했거나 다시 내가 수능에 합격한 분들, 대학에 들어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나중에 출세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아,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운이 들어와서 좀 미래가 창창한 분들이고요. 그 다음에는 36살 병인생의 범띠 이분들은 코로나 걱정을 많이 하셔야겠어요. 외국 가는 것을 조금 삼가셔야겠어요. 아, 그럼 외국 가야 될 일이 있는 건가요?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직장 문제나 아니면 사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뭐 집안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됐었으면은 올해 연도에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외국 가는 걸 조금 삼가하셔야겠어요. 왜냐하면 사고 수가 많을 것 같아요. 인간 사고 수, 금전 사고 수,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사고 수. 가더라도 내년에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. 올해는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아. 그 다음에 48. 이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래요. 그리고 이분들이 동쪽, 서쪽, 남쪽으로 귀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.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. 그리고 또 내가 승진이라는 운도 크게 들어와 있다. 외국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48세 갑이세 범띠가 승진의 운도 들어와 있다. 그리고 나한테 대운이 온다 그래요. 응? 대운이 음력 매돌달에 대운이 들어온다. 그리고 내 가족 중에도 출세를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결혼을 못했던 분도 약혼자가 생기고 결혼할 수 있는 운도 크게 들어온다 그러셔요. 초대박은? 초대박이요. 12띠 중에서 두 번째로 아마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. 대박인데요? 예. 범띠들이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. 귀인에 이어서 대운까지. 선생님 범띠예요? 저 범띠 아닙니다. 아, 이거 자꾸 의심하게 되네요. 나중에 내가 띠가 넘을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럴 감사합니다. 것 같아요. 네.